아, AI 투자 사기? 오늘 그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던데, 그뭐 AI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이런 거지. AI 프로그램을 갖다가 투자로 해주겠다. 근데 대신에 이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라. 그래서 A라는 계좌로 입금을 해요. 입금하면은 이 계좌로 들어간 돈이 요게 프로그램으로 딱 보인대. 보이면서 요게 이제 매수매도 이런 것들 수익률 나는 거를 다시 보여준다라고 하더라. 근데 일단 이거부터가 대포통장이겠죠? 절대 하지 마세요. 얼마가 됐든 간에 수익률이 나는 거는 개인 계좌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 계좌로. 그 사람을 위임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러면 상관이 없긴 한데, 아니 AI 투자라며. AI 투자인데 AI 투자는 뭐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나한테 뭐 종목을 알려주는 거 하면 되지. 무슨 뭐 이걸 돈을 계좌를 받아가지고 적립금을 받고 있습니까? 적립금 이런 거 받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 통하더라고요. 방송에 사기라고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근데 투자 수익률이 좀 되나 봐. 얼마를 넣었다더라? 1천만 원을 넣었다 그랬나? 1천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뭐 오늘 이틀 연속으로 수익이 났다고 그러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저는 이틀 연속이 아니라 한 5일 연속으로 수익이 난것 같은데, 이게 AI보다 낫지 않나요, 그럼 제가? 리딩방 사기. 하, 이게 리딩방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진짜 200만 원 투자금 있는 사람들한테도 몇배 불려준다고 200만 원 결제하는 사람 시대가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200만 원 투자하고 200만 원 결제받는 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200만 원은 현금으로 있고, 이 수수료 200만 원 있잖아요? 요거는 카드 결제. 할부로. 쉽게 이제 치는 그게 뭐냐면, 200만 원 투자를 하시면은 다음 달에 두 배, 세 배가 될 겁니다. 그럼 400에서 600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할부를 갖다가 한 6개월 때려. 그러면 368. 한 33만원씩만 채우시면 된다. 200만원 벌었으니까 33만원 채우고 167만원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고. 이런 식의 멘트가. 그래가지고, 야, 생각보다 이게 또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네. 자, 이거 큰일이에요. 리딩방 사기, 무료방 사기, 주식 뭐, 무료 종목 사기. 분명히, 뭐,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을 갖다가 과대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기만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바이오텍 이런 애들은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려요, 이런 애들. 뭐 개선 기간 주면서 뭐 상폐하고 액트하고 제정신 아니에요, 이거. 당해도 지금 모르잖아요, 당해도. 저기 당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주주운동하고 있잖아요. 저런 걸 보고 본말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말전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 소일고 양과 고친다. 이런 것들. 그죠? 지금 저거는 소잇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잇고 외양간도 부시고 있는 거. 끝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건데, 끝까지 가야 될게 있고, 끝까지 안 가야 될게 있는 건데, 왜 저런 걸 끝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네. 유튜브 백날이라고 해보세요. 일단 저런 걸로 인생 역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나사가 빠진 사람들. 이미 나사가 빠졌어요. 현실에서 현실과 괴리감이 큰 사람들이다. 아니,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적이 안 나온다. 근데도 서울대 간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하겠죠. 혹은 도라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서 자기들은 매출이 안 나와. 매출이 안 나오는데 세계 1등의 리튬이 되겠다.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이것도 정신병자 혹은 도라이라고 극단적으로 봐도 되겠죠. 이거는 사실 주식을 잘 몰랐다. 이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냐? 포획주주 운동하지 않는다. 소액주주 운동 안 해요. 주식 잘 모르고 지금 매출 안 나온 데서 거래정지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액주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자신 자체를 갖다가 넘어가세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엉망이 선택을 해서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소액주주 운동을 한다? 예, 얼빠진 소리죠. 아니, 누가 소액주주 운동 하지 말래? 누가 소액주주 운동 하지 말래? 아니, 하라고. 멀쩡할 때 하라고, 멀쩡할 때. 무슨 의견 감사과제 끝났는데 이걸 갖다가 뭐 주주 30% 지분 모으면 뭐 한다.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힘 빼지 마시란 겁니다. 또 이거를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가족이랑 어디 꽃이라도 보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어차피 벌어진 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거는. 개선 기간 부여? 부여되면 뭐 어떻게 될 건데? 뭐 그 기간에 그 회사 가가지고 적자 회사 들어가가지고 남은 돈으로 뭐 경영이라도 하실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 쓸데없는데 힘 빠지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낼 것도 애쓰지 마시라고.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죽은 자식 불알이에요, 저거는. 이거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파묘잖아, 파묘.
파묘예요, 파묘. 경영을 누가 해야 되나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주주 대표 해가지고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답 없어요, 그거. 그, 적자 회사를 사가지고 거래 정지 될수 있는 그 머리를 가지고 모아봤자, 똑같아요. 그 머리들이 모여봤자 똑같다고. 적자 회사 사가지고, 거기서, 경영, 뭐, 지배인, 선임. 이거는 좋지. 이건 좋은데, 경영 지배인 선임해가지고 들어가는 전문직도 답 없고, 무슨 뭐 주식 수량으로 대표 잡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 수량으로 대표 잡으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지만 누가 더 멍청한가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적자 회사 주주 주식 수량 많은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탈출은 지능순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있고 저거에 대해서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상 적자 회사를 갖다가 돈을 계속 물타기를 해서 모은 거는 뭐 이해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진짜 미래를 보고 저걸 샀다 그러면 그건 진짜 탈출이 지능순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리딩방 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액을 가입받는다. 무조건 사기. 무조건 잘못됐다. 행하시면 되고, AI 투자. 프로그램을 돌려준다. 이거,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금 입금해라. 사기. 무조건 생각하셔야 된다. 팩도 없는 가입비 사기. VIP 과정, 3,000만 원 이런 거. 무조건 사기예요. 저런 적자 회사는 사실 들어가가지고 뭘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뭔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유튜버 탓은 그만합시다. 사실상 뭐 제가 김진국 TV를 엄청 저격을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한테 당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옹호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는 걸러 들으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당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을 탓해야 됩니다. 검증 과정을 갖다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짜 거래소로 등쳐먹는 사기꾼이 기술을 벌입니다. 가짜 수익률로 회원들을 유혹하는데 수억 원씩 입금하네요. 그것도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본인들이 바본 거지. 수억 원씩 어디에 입금을 해? 어디 입금해라. 사기. 수익률? 엄청난 거? 사기. 이거는 1000% 사기입니다. 사기. 수익률은 엄청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단한 번도 수익률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벌어지지 않고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A 종목. 누가 봐도 급등주인데 이런 거 가지고 뭐120% 수익 이런 것들 이번에 법 바뀌면서 싸그리 다 쳐내겠지만 이런 것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누적 수익도 가려서 봐야 돼요. 뭐 몇천 프로 이런 거 있잖아. 뭐천 프로 이상 이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급등락주로 천 프로 이상 먹을 일이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이거 대단하네. 가짜 수익률로 저거를 갖다가 이제 꼬시는데도 그거 당해주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는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주거나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뭐 돈에 대한 욕심은 다 있죠. 이게 당하는 거는 근데 뭐왜 당할까요? 누가 봐도 좀 사기 느낌이 강한데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좀 급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잠깐만 돌리면은 네가 이제 수익을 줄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애들도 있는 거고.